2년 넘게 운영해온 대전의 한 피자 매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피자헛 얘긴데 물품 대금 입금이 단 이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당한 겁니다. 가맹 점주들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피자헛 매장. 주문으로 바빠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직원도 손님도 없이 적막합니다. 2년 반 가까이 영업해오던 점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재료비와 마케팅비 등의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자헛 측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피자헛 점주들은 매달 점포 매출의 일부와 물품 대금을 본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점포 사정에 따라 입금을 한 달까지도 유예해주던 피자헛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입금이 단 이틀 늦었다며 폐점을 통보해온 겁니다. 가맹점주 백모 씨는 피자헛의 무리한 할인 행사에 가맹점주 협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이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3월 신제품으로 출시된 트리플 박스의 가격은 28,900원. 원 가격인 55,300원에서 절반이나 할인됐는데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가맹점들이 떠맡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최근엔 본사에 대해 부당한 서비스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찍어내기식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점포들은 입금을 늦게 해도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반대 의견 좀 내고 이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아니죠. 피자헛 측은 폐점 조치가 법적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뭐 어드민피 소송이라든지 가맹점주 협의에 뭐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 포항과 경기 의정부의 매장도 이번 달 같은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폐업할 처지에 놓인 가맹점주들은 불공정 행위로 피자헛 본사를 고발하고 법적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